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 뉴스 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닷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100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강도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까지 삼중수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식지 않은 모습입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흉기 소지 등으로 총 40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2명은 강제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은평구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힌 남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휴식권 보장과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출산과 양육이 부담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